나도 괜찮죠? 왜냐? 비 오는 날 집회는 낭만적이거든요. 제 말이 맞죠? 아, 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. 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면 일 못할 거 알았거든요. 그런데 이렇게까지 말아먹을 줄은 몰랐어요. 정말 너무하지 않습니까? 원래 나라 시스템이 무너지는 걸 시민들이 체감으로 느끼게 되는 데는 시차가 존재해요. 우리 박근혜 정부 시절 한번 생각해보세요. 이렇게 빨리 눈치 못 챘죠, 우리가? 지금은 정권 잡자마자 나라 시스템 무너지는 걸 우리 시민들이 시시각각 체감하고 있죠? 지금 저 안은 썩어 문드러지고 난리가 났다는 증거입니다. 너무 괴롭죠? 저 지금 심정이 뜨거운 사우나에서 숨 참고 있는 기분입니다. 시간 너무 안 가죠? 오늘이 달력의 시간으로 저 윤석열이 대통령 된 지 75일째입니다. 근데 우리 국민들, 시민들 마음속의 시간으로는요, 7500일이 훨씬 넘었습니다. 이미 우리 시민들, 국민들 마음속에서는요, 임기가 한참 지났어요. 끌어내려야 됩니다. 제 말이 맞죠? 생활경제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말해볼게요. 윤석열 대통령 반품을 요청합니다. 반품 사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. 첫째, 오배송됐습니다. 우리 국민들은요, 외교를 저렇게 무능하게 굴욕적으로 해서 국익을 해치는 대통령을 원한 적도 주문한 적도 없습니다. 제 말이 맞죠? 맞아요. 특히 2015년 한일 위안부 협의를 국가 간의 정상적 협의라고 말하는 그런 대통령을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. 맞다고.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어요. 이거 어느 나라에서 시킨 대통령인데 배송 사고 난 거지? 맞습니다. 이거는 일본 정치인이 해야 되는 말이에요. 배송 사고 난 거 우리가 받아가지고 그냥 쓰면은요, 점유이탈물 횡령죄입니다. 잘 포장해서 일본으로 보내야 됩니다. 제 말이 맞죠? 또 하나 있어요. 불량품이었습니다. 불량품도 그냥 불량품이 아닙니다. 맞습니다. 재활용도 안 됩니다. 우리가 대통령이라는 시스템을 구입했는데 시스템이 작동을 안 해요.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. 술처먹지 말라 그래요. 코로나19 볼까요? 계속 심해지는데 과학방역이라면서 하는 거 아무것도 없죠. 지금까지의 방역이랑 다른 점은 크게 두 개예요. 첫째, 거리두기 안 한다. 둘째, 각종 지원금 축소한다. 국민들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죠. 그래서 시민들이 지금의 윤정부 과학방역을 이렇게 비틀잖아요. 국민들을 괴롭게 하는 과학방역이다. 안 됩니다. 반품해야 됩니다. 제 말이 맞죠? 반품, 반품. 제가 반품해야 된다고 하니까 저 아는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자기도 반품 사유가 있대요. 그래서 뭐예요? 물어봤더니 고객의 단순 변심이래요. 윤석열 대통령한테 표 줬던 분입니다. 제가 그 뭐죠? 누가 그랬죠? 어떤 정치인이죠? 안철수 씨! 안철수 씨의 말 대부분은 헛소리인데요. 하나는 명언이에요. 윤석열 찍으면 1년 안에 손가락 자르고 싶다는 말. 지금 그런 일들 벌어지고 있죠? 자, 그러니까 지금 이 비를 내리게 했다가 멈추게 하는 하늘님도 들으셨을 거예요. 지금 저희가 반품 상품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잘 포장해 놨습니다. 그러니까 부디 어떤 식으로든 가져가십시오. 다만 좀 무겁습니다.
하고 사은품으로 주신 김건희 씨도 같이 포장했거든요. 여러분들 비 오는 날 집회하는 거 낭만적이죠? 네. 윤석열 대통령 반품해야 되죠? 네. 우리는 계속 모일 거죠?